캔디 크러쉬 소다 462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스테이지를 공략을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. 그게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따로 떨어져 있는 얼음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세로 줄무늬나 특수 캔디 콤보를 활용해서 그쪽에 얼음을 공략을 하는 걸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색칠 사탕을 만들어서 바로 합쳐주세요. 그러면 이제 맵의 빨간색이 많아지면서 또 다른 특수 캔디가 만들어지겠죠?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략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런 세로 줄무늬 물고기 콤보를 활용해서 공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. 물론 별사탕 줄무늬 같은 큰 콤보도 좋지만 그런 콤보는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콤보는 만들기 어렵다고 가정을 하고 그 밖에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콤보가 떠오르지 않을까요? 느낌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쵸? 노란색 제거를 해주고, 째로 초록색만 합쳐주면 되잖아요. 그쵸? 이렇게 해도 되고, 생각보다 수월하게 됐네요. 저는 한 중반까지 오고, 아, 이번 판은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네, 초집중 모드로 들어가니까 의외로 쉽게 깼던 것 같아요. 쉽게 깨진 않았죠. 어렵게 남아 깼던 것 같습니다. 463탄에 한 분이 계시던데 좀 어려운 스테이지인 것 같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